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동아일보 오피니언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15세 중학생에게 테러를 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 토요일에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응급 입원 중인 가해 학생을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학생이 정치 집회에 다녀온 짧은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했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치적 동기에 따른 테러였는지는 더 조사해 보아야 알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러 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증오 발언 대책을 묻자 4월 총선 공천 때 충분히 당연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상호와 정성호 의원이 과격 발언을 공천에서 걸러낼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한달 가까이 흘렀건만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묘면해서는 안 되겠죠. 뭐 실상을 밝히고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해야 돼요. 총선을 지금 70일 남겨놓은 지금이야말로 막말과 증오를 국회로부터 격리하는 문제를 서둘러 공론화할 때입니다. 어물거리다가 바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정치권은 테러 가해자 처벌 강화, 그리고 경찰 경호 보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걸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바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입니다. 한동훈, 이재명은 물론이고 제3지대 대표들도 자당 정치인에게 자극적인 언동을 자제시키는 동시에 극렬 지지층들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 지지층의 과격함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을 경청할 지지층을 향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대신 이러면 안 된다고 주문하는 정치인의 등장이 간절합니다. 둘째입니다. 막말과 저질 행동에 대해 공천 배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증오에 찬 언행을 하면 구체적으로 손해보는 원칙을 공개하고 실천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국회 의사록과 언론 보도를 놓고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공표하길 바랍니다. 정치 개혁은 손에 잡히는 것이어라 합니다. 불행하게도 정치인들은 나의 불이익 앞에 서라야 움직이는 걸 봐왔습니다. 정치인들은 분노를 활용했거나 적어도 방관했습니다. 1개월 사이에 현역 국회의원 2명이 테러를 당한 마당에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막말과 조롱이 더 주목받고 지지를 챙겨가는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어차피 이런 정치인들이 정치를 더 낮게 만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가 먼저 바뀔 수 없으면 기다리다 지친 보통 유권자가 심판에 나설 것입니다. 4월 총선은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A군의 그런 구체적인
범죄의 동기나 배후 여부는 아직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사법적 실체보다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은요, 미성년자 A군이 왜 정치인에게 그토록 극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을까 하는 그런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사실 정치권은요, 그 원인을 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정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일의 단초를 바로 정치권이 제공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상대에게 저주와 혐오를 무제한으로 퍼붓는 바로 증오의 정치가 A군의 손에 돌을 쥐게 하고 그 배현진 의원에게 돌로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정서가 확산되는 현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바로 1차적인 책임은 누구냐? 바로 정치인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품격은 무너지고 바로 국회가 격투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다가요, 요즘 아주 심한 좌파 우파 극렬한 그런 유튜브와 소셜미디어가 음모론과 강한 팬덤이 장악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바로 분노를 조직화하면서 증오의 정치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 지금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가 서로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국은 선거 현장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그리고 모방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